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단은 축하부터 드릴게요. 엑스원 데뷔하자마자 기록을 쭉쭉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데뷔 앨범으로 하프 밀리언셀러에 등극을 했고요. 19개국 국가에서 아이튠즈 케이팝 차트 1위 등극! 와우! 몇 개국이요? 19개국입니다. 19. 영어로는요? 1999. 왜 이렇게 잘 받아줘? 그러니까 역사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저희가 또 특집으로 함께하는 만큼 특집 또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예능 꿈나무를 꿈꾼다. 엑스원을 위한 코너. 예능 사관학교! 와우! 예능 사관학교! 다 저렇게 쓰신다고. 저희 엑스원에도 멤버 중에 조규님 말투를 잘 따라하는 멤버가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제 한결이라고. 한결이가 조규님 말을 잘 따라해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아이돌. 자, 그렇다면 오늘 예능사관학교 좀 여러분 열정적으로 좀 해달라고 조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엑스원 여러분, 조규의 말은 곧 법입니다. 우리 엑스원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더 20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이제 마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투가 좀 멋있는데요? 옆에서 우리 멤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좀 많이 해준다고. 예, 좋은 말을 참 많이 해준다. 은상군에게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은상군에게. 조규가 한번 조규 말투로 어떤 명언입니까? 혼자 외로운 사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 더 높은 산이 많을 텐데 네가 벌써 이렇게 채찍질을 하다 보면 가다가 몇 번 넘어져. 옆에서 우린 그냥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어때요? 만취 상태였나요? 이게 어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제가 이 친구들보다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힘듦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좀 쉽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너무 책찍질을 하지 말고 좀 더 견디고 버텨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은상이를 위해서 좀 진지한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리더이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활동을 또 오래 한 멤버로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준 건데 요즘 최대 고민사 있으면 바로 지금 얘기해 줄게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 바로 좀 고민 상담 가능합니까? 아, 저 가능합니다. 매번 저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방송계가 빠르게 돌아가니까 언제 좀 이제 사실 이게 올라가면 또 내려오는 길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려올까 봐 좀 불안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가 이겨내면 될까요? 저도 내려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고 인생이 굉장히 다사다난하잖아요. 예, 예. 네, 오르막이 있어야 내리막도 있는 법이고. 아, 내리막이 있다고요? 네, 내리막도 있어야 또 오르막이 있는 법이고. 예, 예. 네, 인생은 또 롤러코스터니까 네, 그냥 매사에 즐기면서 시간 보내시면 언젠가 또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기지 않아. 최대 고민, 요즘 최대 고민. 저는 행복합니다. 아니 그래도 약간의 고민 같은 거 있어요? 바로 풀어준대요. 저요? 아침이 되면 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붓기가 빠질지. 아, 붓기가 좀 안 빠진대요, 아침에. 맞아, 다 고민이에요. 명언. 밤에 먹지 마. 오케이. 깔끔하네. 밤에 먹지 마. 밤에 좀 많이 먹어요? 네. 줄이세요. 줄이겠습니다. 또 고민 있어요? 저희 방에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자, 명언으로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들으셨나요? 예. 알고 보면 한결같이 순둥순둥한 한결군이지만 매력이 굉장합니다. 야성미 넘치는 짐승남 한결군! 닮은꼴 부자입니다. 진한 이목구비 덕분에 생각나는 멤버들이 많이 가수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신화 에릭 씨 느낌 좀 있고요. 그래요? 네, 정면 포즈 부탁드립니다. 에릭. 2PM의 찬성 느낌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찬성과 에릭이 동시에 들어와서 어게인 어게인 댄스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되나요? 자. 이거지! 와! 에이!
그렇지! 한 번 더! 와, 이거예요! 오! 자, 개인 댄스, 개인 댄스! Let's go! 오! 우! 와! 내가 짐승돌이다! 자, 위에 자켓 한번 찢어주세요! 대박! 야, 진짜 역시 메인 댄서. 와, 뒤에서 봤는데 이걸 하는데 등 근육이 막 그 셔츠 사이로 보이네. 아, 그래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원래부터 약간의 좀 야생미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 태어날 때? 네 발로 기어다녔기 때문에. 저도인데. 야, 너무 좀 과했어. 죄송합니다. 무리수의 경험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동표군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7살 때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왔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18살이요. 그러면 인생의 3분의 2, 절반 이상을 아이돌을 꿈꾸며 외길 인생이에요. 그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동표는? 영덕이요. 아세요? 알죠, 영덕. 어떻게 알아요? 아, 영덕 유명,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영덕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본인의 그 모태 아이돌 그 역, 그 힘을 마음껏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 입덕시켜주세요. 제가 아, 28년 동안, 그동안 제가 입덕한 적이 없거든요. 와. 가능해요? 당연하죠. 어. 근데 아직 안 한 게 조금 신기하긴 하다. 제가 좀 가까이 갈게요. 좋습니다. 뭐 음악이 필요한가요?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아, 앞으로 더 가세요. 아, 아니, 왜냐면 화면에 나와야 돼가지고. 제가 앞에 앉아 있을까요, 그러면? 아, 그게 낫죠? 그래도 돼요. 아, 서 있어도 되는데? 서 있을게요, 그러면. 제가, 저는 뭐, 누구에게 입덕한 적이 없어서. 아, 네. 완전 냉동 인간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앞으로 센터에서. 앞으로, 센터에? 오케이, 좋습니다. 편한 삼촌으로 아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갈까요? 잠시만요. 음악 필요해요? 아, 필요 없어요, 저는. 저 죄송한데, 똥집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갑니다. 레디, 액션. 예? 너무 좋아. 오, 야, 야, 오. 오, 너무 귀엽네. 오, 오, 오. 오, 오, 오. 벌써 얼굴 빨개졌어. 옷 색깔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입덕 완료! 와! 오, 굉장히 매력이. 돈도 받아가실래요? 어? 누가 이거 당황할 사람? 사람 없어? 아니, 가 빨리! 옆과 세도 주머니에서 꺼내려고 이거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돼? 더 가? 어디까지 가야 돼? 더 가? 만족?
야 요한아 너 내 뒤에서 다시 해야 돼. 너 약했어. 맞아요. 아이고 간단하네. 빨리 하고 올게요. 와 못하게 나도 차라리 귀 이런 거 할 걸. 보세요. 죄송합니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네.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할 게 없네.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안녕 나는 토끼야. 짱짱. 안녕 나는 토끼야. 짱짱. 안녕 나는 토끼야. 짱짱. 짱짱. 넌 동물인데? 정우 형. 매니저님 이름 좀 바꿔서 엑소원 토끼로 해주세요. 왜 저래 진짜? 아, 나 아직 다 안 먹었는데? 짧게 해야 되죠.
나도 날라가야 되는데? 나도 날라가야 되는데? 나도 날라가야 되는데? 아, 어때요 입? 괜찮아. 아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포즈 어떻게 해요 포즈? 너는 이렇게 해야지. 안녕 난 돼지야. 안녕 난 돼지야. 안녕 난 돼지야.